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일치다라고 하죠. 교회의 일치.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 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한다. 그러죠. 겸손과 온유. 그게 교회의 덕망입니다. 교회의 모든 이들이 겸손과 온유를 통해서 오래 참고 그리고 서로 사람 가운데 용납해줘야 한다. 그러죠. 근데 얼마나 우리가 성질이 급합니까? 뭐 그냥 뭐 조금만 저뭐 저기 뭐 기분상한만 얘기하면 되는 바로 즉석에서 그냥 싸우자고 하고 또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뭐 가차 없이 그냥 뭐 막말을 해서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그런 모습들이 아마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숙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서로 용납하고 인내하고 아마 교회 생활하고 또 교회가 일치되기 위해서는 참으로 많은 인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 말이죠. 힘써 지킨다고 하는 얘기는 모든 걸다 용납한다는 거죠. 다 용납하고 수용하고 그래서 자기가 이 정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 지켜야 할 부분들을 지켜야 되는 것이다. 노력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노력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그리고 저들을 오직 사랑으로 끝까지 안아줘야 되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다 모든 것을 용납하고 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 위에서 내가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하는 짓은 저들이 알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용서해야 한다라고 하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랑의 줄이라고 하는 그걸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써서 힘써서 지켜서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다.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뭐라고 아버지를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서 난 자녀들이 서로 어떻게 생명보다 귀하게 서로 사랑하고 정말 누가 뭐라 건들면 건들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우리가 만유의 주이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아버지라 부르고 그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세상의 자녀하고는 상대되지 않는 엄청난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식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 좀더 미워하고 좀더 어떻게 하면 저 위에 내가 설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교회가 일치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교육 목사 했을 때 학생부를 이렇게 이제 교육을 했는데 이제 안 나오고 또 무슨 일 있으면 전화를 하잖아요. 전화해서 전화하면 옛날에 뭐 집에 폰으로 전화하는 거니까 전화하면 꼭그 집사님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집사님 그 누구 좀 바꿔줘요. 그러면 난데요.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 녀석이 받은 건데 그 어머니 목소리가 똑같고 또그 어머니가 하는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그 어머니 내가 무슨 동에 누굽니다라고 하면 그 딸내미도 그렇게 무슨 동에 누굽니다라고 받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목소리하고 그 딸의 목소리가 똑같아요. 아니, 그 딸만이 아니라 다른 데다 전화해봐도 똑같아. 아, 부모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부모가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도 그런 언어를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한 성령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쓰는 언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겠는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럼 사랑의 언어를 써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로 우리가 닮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래야만, 정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그 하나인 성령으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다. 그래야 그렇게 되면 뭐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사랑하고 그런 행복한 교회들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믿음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이 하나고 한 분이고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온 우리 만인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야. 그 안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성도라고 하는 그 안에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길 바랍니다. 그래 교회가 일치가 되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다.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세상보다 시끄러워요 교회가요. 친목단체보다도 못한 거예요. 친목단체는 싸우다가도 일로 와 일로 와 한잔해 한잔하고 그냥 이해해 하고서 악수하면 끝나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좀 더 미워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가 되지 않고 할 일이 되지 않고 아마 우리가 지체이신 그리스도의 몸, 지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야 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이 원하신 일들을 이루어가지 못할 때 그런 일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일치를 위해서 7절 이하에 보면 이제 직분자를 세우죠. 직분자를 은혜 가운데 세웁니다. 아멘. 은혜와 선물의 분량에 따라서 직분자를 세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여기에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저는 요즘 말을 보면서, 충격도 먹고 좀 그러는데, 사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고 봉사일 하는 사명은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있는 사명이고,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라. 목사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그 부르심의 소명 가운데 그 목사가 돼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것인데 소명도 없이 그냥 뭐 이거 사명이야 하고 받아가지고는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그 생각을 요즘 해보는 게 뭐냐면 그 이제 프로 축구 선수들 이제 국가대표 선수 축구 선수들이 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현장 그 축구 이제 그 시합을 못하는 사람들이라서 아무리 유명한 선수라도 감각이 떨어진다라는 말 그거 그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래도 프로페셔널한 선수인데 뭐 현장 그 매번 그 경기를 안 뛴다고 그래서 감각이 떨어지나 그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걸 느끼는 게 뭐냐면 새벽기도 설교하고 수요하고 금요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설교하고 그렇게 하다가요. 아 나는 목사야지 내가 늘 설교하던 자니까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한 번씩 설교할 때마다 감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는 거 있죠. 제가 지난 주일날 교회 설교를 하는데 한참 감이 떨어졌다. 야 그렇게 목사는 늘 이렇게 새벽이든 수요이든 뭐 금요이든 늘 설교하는 자가 돼야 그래야 그 성도들의 그 정말 그 아픔도 함께 나누면서 거기에 맞는 메시지를 줄 수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여기가 아픈데 메시지는 엉뚱한 데로 가면 그것은 그 설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저는 또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저 카메라 앞에 서니까 아 언어 하나 하더라도 뭔가 멋지게 해야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 이는 그 가장 그 뭐야 그 직분을 줬는데 직분이 뭐냐면 이 직분들이 뭐냐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는 것이야. 다시 말하면 저게 성도들을 온전케 세우기 위해서 그 봉사자로 봉사하는 자가 직분자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그리스도를 세우기 위해서 있는 존재하는 직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목사요, 그 다음에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요, 교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저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게 하는데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렇죠. 자, 옛사람에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 했어요? 부르심을 입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또 예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다시 어떻게 옛 모습에 옛 언어들이 옛 생각들이 옛 말들이 입에서 툭툭 튀어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오직 신명을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어떻게 늘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늘 기도를 통해서 늘 새롭게 늘 언어를 구사하는데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참 그걸 저는 늘 강조합니다만은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시에 언어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쓰는 언어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냥 말 잘한다 아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통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 말 잘한다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못된 것이다. 말 잘하는 게 아니라 잘 말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말해서 내 말을 통해서 저 사람의 상처를 받지 않고 그 사람이 그 말 속에서 그 전하는 말 속에서 내가 편안함을 찾고 그 말 속에서 위로를 받고 그 말씀에서 그 말한 말 들으면서 내가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새롭게 되어져야 새로운 데서 새로운 것이 나오잖아요. 샘물을 자꾸 퍼내야 거기서 새로운 샘물이 나오듯이 늘 새롭게 우리가 은혜 가운데 늘 있고 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만 새로운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우리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이 뭐냐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를 짓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기는 분을 내어도라는 말은 화를 낼 수 있어요. 뭐 성도들이 목사들이 뭐 화를 뭐 안 내는 게 아닌데 순간적으로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만해 분을 내어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나 어디까지 해가 질 때까지 그 분을 품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 그러니까 그 해가 질 때까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해가 질 때까지 분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틈탄다 그랬어요? 마귀가 틈탄다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성을 공격할 때 옛날에 그 이제 성들이 경고하잖아요. 경고할 때 그럴 때 우리가 그 바깥에서 그 수송하고 이제 막 여선 지키고 이제 성을 넘어갈 때는 힘듭니다. 공격이 안 되지. 아무리 뭐 백만 대군을 가지고 와도 안 되잖아요. 근데 뭐예요? 안에 내부에 있는 적이 가서 문을 열어주면 간단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 안에 분이 있으면 사탄이 어떻게 틈을 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에 미움이 있다 그러면 그 미움이라는 걸 통해서 틈을 타고 그냥 사탄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분을 내고 염려하고 염려함으로 그 말이에요. 염려하는 그 순간에 사탄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가 마귀와 같이 어떻게 해요? 삼킬 자를 찾는 데 돌아다니는데 어떤 자를 찾냐면 염려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염려 그 앞에 뭐라 하냐면 염려하지 말라. 어? 사탄이 틈을 탄다는 거예요. 염려하고 분을 내고 미워하고 이런 틈을 타서 사탄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다. 그걸 막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통로를 막아야 하는 것이다. 즉시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때 회개를 하고 그걸 없애버려야 하는 것이다. 29절에는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성령을 우리가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근심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할 때 근심하는 일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선한 일을 하고 선한 말을 하라고 합니다. 선한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선한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런 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정말 말과 사는 행동을 통해서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모든 이들이 위로받고 그 위로 가운데 사랑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일치되어지는 복된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복된 그런 단체가 되어지고 복된 그런 행위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일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처럼 일치가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